안녕하세요. 스마트 멀티미디어 전문가 자격 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직업능력개발원이 인증한 공인민간 자격증으로 앞으로 스마트 IT 시대를 준비하는 첨단 자격증이라 할수 있습니다. 아직은 국가 공인 자격증이 아닌 민간 자격증으로서 가치는 조금 미흡하지만 스마트 IT 시대를 준비하는 첨단 자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격증 취득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스마트폰을 좀더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 멀티미디어 전문가 자격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멀티미디어 전문가란 미디어 분야에 대한 인성과 지식을 갖추고 스토리 기획,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익혀서 사진과 영상으로 UCC를 제작하고 트위터나 페이스북, 밴드 등을 이용한 SNS 사용법, 스마트 모바일 웹 제작법, 스마트 콘텐츠 마케팅법을 익힘으로써 스마트 역량을 강화하여 직무와 홍보 마케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를 말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인재들이 많이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가 되겠지요. 자, 그러면 스마트 멀티미디어 전문가 자격증은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분야. 자, 이미 스마트 기기와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교육 분야, 스마트 홍보 마케팅, 스마트 위기 관리, 스마트 방송 및 영상 분야, 스마트 해외 봉사단, 경찰, 선거, 창업, 유통 분야, 스마트 CEO, NGO, 목회 및 선교 등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 활용 및 스마트 인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멀티미디어 전문가 자격증 제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면 클린 콘텐츠 국민운동본부와 스마트 미디어 교육진흥원이 주관하고 시행하는 시험입니다. 지원 자격 요건은 1급과 2급으로 나누어지고요. 2급 자격을 취득하신 후에 1급 자격을 취득하실 수가 있는데요. 2급은 스마트 멀티미디어 전문가 2급 교육 과정을 하셔야 되고요. 이수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신 다음에 2급을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격시험 방법은요,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 멀티미디어 전문가 교육 과정을 치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형이 결정됩니다. 교육을 받으신 후에 실기시험이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클린 콘텐츠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시험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직은 오프라인으로 교육 과정을 수료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실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격 검정 및 과목 합격 기준을 살펴보시면요. 1, 2급 모두 실기 필기로 되어 있고요. 60점 기준입니다. 2급을 기준으로 본다면 객관식 문제는 교육 과정을 수료하실 때는 객관식, 즉 필기 문제는 생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지 않으시고요. 실기만으로 2급 검정을 치르시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보시게 되면은 필기와 실기가 같이 치러지지만 교육 과정을 오프라인에서 이수하셔야 되기 때문에 2급 검정은 실기 시험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교육 과정도 실기 시험 위주로 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60점만 넘으시면 합격 되시고요. 자격증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검정 일정을 살펴보면은요, 지금 3월 14일, 올해 2015년 1차는 치러졌고요. 2차가 6월 13일에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6월달까지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2차, 3차, 4차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시험을 치르고 나서 1차 시험 보실 수가 있겠네요. 1급은 1, 2차 2회로 지금 계획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격 검정은 교육을 수료한 후에 그 이후에 매 차수대로 밴드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 시험 보는 요령에 대해서는 과정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서 접수와 모니터를 살펴보면 클린 콘텐츠 국민운동본부 스마트미디어 교육진흥원에 문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사이트는 www.cleancontents.org로 방문하셔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격 검정비는요, 1급, 2급 모두 필기실기 합해서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저희가 스마트 멀티미디어 전문가 자격 과정에 대한 설명을요, 네이버 밴드, 카메라 사용법, 스마트 사진을 이용해서 앱을 이용해서 편집하는 과정, UCC 작업을 하는데요. 비바 비디오나 안드로비드, 마지스토 등의 앱을 사용하시는 것을 알려드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명함 만들기 앱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 텐데요. 실기 문제가 바로 이런 앱을 사용해서 제출하게 작품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본다면요. 실기 문제 1번부터 4-5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으시면서 찍은 사진을 밴드에 올려놓게 되면 그것을 내려받아서 갤러리에 저장하신 다음에 사진 편집 앱, 주로 이제 포토 원더 앱을 이용해서 거기에 이제 맞는 주제, 메시지, 특수효과, 액자 등등의 어떤 효과를 넣어서 작품을 완성하신 후에 밴드에 다시 업로드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형태는요, UCC 제작이 되는데요. 자, 매지스터 앱 또는 비바 비디오 또는 안드로비드 같은 앱을 이용해서 주제를 정하고 그 포토 영상 UCC를 제작을 하게 됩니다. 테마나 음악, 프레임 효과 등을 적용해서 작성하신 후에 다시 밴드에 업로드 하시게 됩니다. 실기 문제 2번이고요. 3번 문제 같은 경우도 역시 영상 문제에 해당이 되는데요. 영상을 자르고 붙이고 음악을 넣고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효과를 넣어서 다시 밴드에 올려놓으시게 되고요. 업로드하게 되고요.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엔 QR코드로 명함 만들기가 되는데요. 이 과정도 역시 작업을 하신 후에는 반드시 밴드에 업로드함으로써 시험을 완료하실 수 있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치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밴드를 사용할 줄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진과 동영상 작업을 위주로 해서 시험이 치러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카메라 사용법과 네이버 밴드를 사용하시는 것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